대전 동구의 올해 10대 뉴스 중 1위로 동구동락 축제가 선정됐습니다. 이번 투표는 12월 8일부터 18일까지 동구민 3천여 명이 참여했으며, 이 가운데 천여 명이 동구동락 축제를 올해 10대 뉴스를 꼽았습니다. 또 도심융합특구법 제정이 2위에 올랐으며, 안심기가 보안관 시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박희조 동구청장은 1위부터 10위까지 득표율 차이가 크지 않아 모든 성과가 고르게 인정받은 셈이라며 내년에도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